자, 그래서 채연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6가지 하라고 했는데 알아들었는지 보자. 자, 또 하나를 안 했어. 스크램블 안 했어. 지금 선생님이랑 1대1 끝난 다음에 바로 안한 스크램블 마저 하고 나서 끝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몇번 숙제라 그랬죠? 6번 숙제 맞아요? 맞습니까? 예.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준비하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I have a secret. I have a secret.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죠? 하다시 둡니다. 채연이가 이거를 전번에 안 해서 선생님은 늘 안타까워요. 이걸 왜 하느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요? 한 가지 비밀은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질문,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라고요?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what에 대한 대답이네요. 이 대답이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오케이, 도원이는 이거 알아 몰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오케이, 대충 알고 있네요. 자, 이거 하다시에요. 가지고 있다. 오케이, 문장의 종류가 am, is, are가 들어있는 비동사 있는 문장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다시 do 또는 하다시 does도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양념시 will, can, should, may 이런 것도 있다고 다 했었어요.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 속에 두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묻는다. 넌 무엇을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갖고 있니? 자, 그러면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했더니? 오케이, 너뭐 갖고 있어? 그랬더니 나는 한 가지 비밀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얘기해 줍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I can read people's minds. 그렇지, 이게 비밀의 정체죠.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나만의 비밀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너는, 자, 선생님이 이 말을 맨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더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 너는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랑 어울리니까 무엇을 그다음에 묻는 말로 바꾸면 되니까 읽을 수 있니? 이건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너는 무엇을 읽을 수 있니?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at? 그 다음 뭐? Do you? 자, 이번에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양념씨입니다. 양념씨 can이 들어있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Do가 아니고요. 됐으면 can이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I는 you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읽을 수 있니가 뭐다? What can you read? 너는 무엇을 읽을 수 있니? 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can you read? 그랬더니, 맞습니까? 얘는 양념씨 들어있는 문장인 문장마다 아 이건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답하면 되겠다라는 건 알면 중학교 올라가서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Very good. 훌륭합니다.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자, Bill, a smart boy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에? 그렇죠. He, 남자 한 명이니까 he죠. 그러니까 he니까 he랑 어울리는 비동사가 뭐예요? is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 똑똑한 남자의 Bill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너에게 말을 거는 중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누가 너한테 말 걸고 있어? 그랬더니 또 똑같은 남자의 빌이 나한테 말 걸고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너에게 말 거는 중이니?는 선생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다음번에 또 물어볼 거야. 그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누가 너에게 말 거는 중이니? 라는 질문은 who, 이거 who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통째로 who로 바꾸고요. is, who is talking to you 하면 누가 너한테 말 거는 중이니? 라는 질문이에요. 됐습니까? 누가 너한테 말 걸고 있니? 그랬더니 똑똑한 남자의 빌이 나한테 말 걸고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오케이. 뭐라고요? Who is talking to you? Who is talking to you? 뭐라고요? 그랬더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smiles. 에이, 좋습니다.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그러면 요 부분만 가지고 선생님이 뭔가 물어볼 거예요. 자, 그는 미소 짓니? 그가 미소 짓는다가 he smiles죠. 그럼 그가 미소 짓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이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맨 그 선생님이 묻는 말 할 때마다 아 이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계속 반복하고 있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스마일의 뜻이 뭐예요? 뭐라고요? 미소 짓다. 미소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미소 짓다니까 무슨 씨예요?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문장 하다시 그 중에서도 뭐 더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가 미소 짓는다가 he smiles면 그가 미소 짓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Does he smile?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는 미소 짓지 않는다. He doesn't smile. 앞으로 가면 안 돼요. 묻는 말 아닌데 doesn't가 앞으로 가면 묻는 느낌 드는데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미소 짓는다. 그는 미소 짓니? 그건 미소 짓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분 가지고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 오케이. 그의 눈들이 커진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의 눈들이 커지니? 오케이. become의 뜻이 뭐예요? become의 뜻이 뭔지 기억 안 납니까? become의 뜻은 뭐다? 되다니까? 하다시죠. his eyes. 안만 길어봤자.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겠어요? 데이죠. 그러면 이 문장의 종류는 또 몇 번째, 두 번째, 하다시 그 중에 두예요, 더즈예요? 자, 여기에 있는 게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으로 바꿔 쓸 수 있을 때 더즈라 했습니다. he, she, it이 아니고 then이니까 하다시 중에서 뭐예요? 두죠. 그러니까 이 속에 become 안에 두가 숨어 있으니까 여기 becomes라고 안 한 거예요.
됐습니까? 비컴만 보고도 이 안에 두 들어있구나, 비컴 주면 더 들어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걸 우리가 그동안 수업했었어요. 전에 코로나 기간 때.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 물어본 거야. 그의 눈들이 커진다. 누가 그의 눈들이 뭐한다? 비컴 빅이야. 그럼 나는 이걸 묻는 말로 바꿔보면 어떻겠냐 이 말이야. 그의 눈들이 커지니? 라고 묻는 말은 뭐다? 오케이, 원래대로 데이를 돌려주세요. 데이 쓰지 말고. 그래서 그의 눈들이 커지니? 알겠습니까? Do his eyes become big?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물어보겠어요? 그의, 잠깐 기다리세요. 1대1 할 때까지. 그의 눈들이 커지지 않는다는 뭐겠어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제가 잘 이해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오케이. His eyes telling me 하면 telling은 하다시가 아니고 말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뭘 써야 되는데요? 그렇죠. His eyes are telling me. 그의 눈이 나에게 말하는 중이다. Okay, 뭐라고? I like you. Hi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His eyes. 앞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they랑 어울리는 거 여기 있죠. 됐습니까? They are telling me. 그것들이 나에게 말하는 중이다. 말하는 중이란 어떤 시라서 얘 빼먹으면 문장이 안 돼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예를 보러 뭐라 그랬어요? 비동사라 했죠. 이외에도 I랑 쓰는 am도 있고 he, she, it과 쓰는 is가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눈이 커지는 걸 보고 쟤 나 좋아하는 거 사실을 내가 눈치를 챘다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그렇죠.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누가 너에게 말을 거는 중이니? 라는 질문이 된다 했죠? 그거 아까 전에 가르쳐줬는데 기억나나요? 뭐죠? 뭐였더라? 내가 없어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는다? Who is talking to you? 됐습니까? 누가 너한테 말 거는 중이니가 뭐라고요? Is 왜 자꾸 빼요? 됐습니까? 한 번 더 뭐라고요? Who is talking to you?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그는 미소 짓는다. 그는 미소 짓니? He smiles. 그 다음에 그는 미소 짓지 않는다. 오케이, 틀린 거 일단 고치세요. 지우개 쓰지 말고 X 표시하고 새로 씁니다, 항상. 그 다음 그의 눈들이 작아진다. 그의 눈들이 작아지니? 그의 눈들은 작아지지 않는다? 아주 훌륭해요. 선생님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요, 채연이? 전번에 제대로 안 해서 이제 이번에 제대로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중학교 올라가면 문법이라는 걸 하는데 선생님이 그걸 채연이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영어 공부가 하나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잘 따라오세요. 열심히.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채연이한테. 하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문장. His eyes
그렇지. Don't like you. 그렇죠. I like you에다가 not 집어넣으니까 don't like, like가 하다시죠. 그러니까 don't like 됐죠. 그러니까 뭘 보고 나는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눈치챘다? 누가 어떻게 되는 거? 눈이 작아지는 거 보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Lips can not, but eyes can love. 와! 와, 재영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통문장. 앞으로 통문장 숙제는 반복해서 또 나타날 거예요. 통문장 숙제인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오케이. 훌륭합니다. 와, 오늘 선생님 기분 너무 좋아. 재영, 훌륭합니다.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네.